자, 이번에는 사람 이름으로 찾아보겠습니다. 사람 이름으로 누구 에릭, 찾아볼까요? 에릭 크랩턴. 네, 에릭 크랩턴. 자, 에릭 크랩턴 지금 찾았고요. 에릭 크랩턴의 보자. 아무거나 느낌이죠. 그래도 뭔가 레일라. 네, 레일라 관련된 걸 찾아볼까 해서. 아, 원더풀 투나잇이 나왔는데. 아, 네. 아, 미치겠네요. 원더풀 투나잇이 근데 원더풀 투나잇만 한 몇 개가 돼요.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리니까 다른 원더풀 투나잇 들어볼게요. 이게 좋다. 별점이 더 높은 게 더 좋아요. 별점에 막 매겨져 있거든요. 자, 이번엔 아예 레일라로 검색을 해볼게요. 그러면 레일라 바로 나오네요. 레일라 리드 나왔어요. 네. 오. 네, 다른 레일라 리드. 이거 좀 비슷하다. 네. 네. 아니 진짜 톤을 여기서 만지는 것도 재밌기는 하지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맞는 톤 가지고 자 지금 우리가 하나 톤을 찾았고 지금 했잖아요. 네. 그럼 여기 이제 가볼게요. 에디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에디터 들어가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세팅 값을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.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앰프 들어왔는데요. 앰프에서 일단 3밴드 이퀄라이저로 조정해 보겠습니다. 베이스 빼볼게요. 베이스 풀. 자, 미드를 빼보겠습니다. 미드를 올려볼게요. 트랩을 빼볼게요. 점점 올라갑니다. 네. 볼륨 조절도 물론 가능하시고요. 드라이브 양 올려볼게요. 네. 자, 이번에는 아예 와우를 만져보겠습니다. 와우를 여기 보면 전원 버튼이 있죠? 와우를 켭니다. 아 재밌네요. 자 이번에는 리버브 들어가 볼게요. 리버브 믹스를 리버브를 아예 빼면 이렇게 되고요. 리버브 켜서 믹스량 최대. 자 이번 여기 모듈레이션 하나 들어갖고 뭐 섞어볼게요. 자 모듈레이션에서 여러가지 고르실 수가 있죠. 화끈한거 이게 뭘까요? 로터리 드럼 플러스 혼?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플랜저, 라인식스 플랜저. 스피드. 뎁스. 로타리가 안 재밌습니다. 이렇게 에디터를 통해서 여러 개의 톤을 만지고 그리고 편집하고 공유하고 다운받고 그리고 스피커로 사용하실 수 있고. 네, 여러분 아까 뭐 프라이미 투더문 같은 거 쳤을 때 네. 그 나오는 음악 사운드랑 기타 소리랑 두 개의 볼륨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얼마든지. 그렇죠. 그 여기서 보면은 네. 빨간 게 전체 볼륨이고요. 네. 누르면 하얀 게 뜨거든요. 네, 이게 네 이게 여기 기타 볼륨이에요. 그러니까 기타 볼륨을 적정 수준에 맞춘 다음에 빨간 걸로 이제 전체 믹스량을 맞춰주시면 됩니다. 여기 튜너 레벨 다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여기 앰플리파이 150이라고 들어가 볼게요. 앰플리파이 150 보면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뱅크에 적용되어 있는 프리셋 100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냥 기본도 있고. 네, 기본 당연히 있죠. 이 기본에서 골라갖고 얼마든지 만지실 수가 있고. 지금 어쿠스틱 리듬 코러스라는 게 나왔고요. 자, Moves Like Jagger. 뱅크 3의 D입니다. 제 J
제거처럼 움직이네요. 자, lead the way. 오, 야, 좋아. 자, 컨트리입니다. 컨트리 클린트 레몰로. 자, 블루스 로터리요.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본 톤을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만지는 거예요. 자, 앰프에서 지금 리버브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룸 리버브거든요. 룸 리버브 말고 좀 큰 걸로 바꿀게요. 다크홀. 네. 커졌죠? 오, 예. 네. 네, 이렇게 프리셋을 골라서 에디터에서 만지고 와. 저장하고 공유하고 다운받고 그리고 스피커로 사용을 하면서 같이 합주를 하고 네.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정말 재밌네요. 네, 스마트폰 잊어버리지 말고 꼭 가져가시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방금 여기서 만진 거 네. 여기서 다 만지실 수가 있어요. 네, 리버브 양, 드라이브, 3밴드 이퀄라이저, FX 다 조정 가능하시고요. 네. 여기서 기본으로 만지는 게 귀찮을 때 이걸로 하시면 되죠. 그렇죠? 이게 우리가 기타를 치고 있다가 네. 여기 또 갖고 막 이렇게 하려면 귀찮잖아요. 그러니까 옆에다가 스마트폰 거치대 하나 딱 놓으시고 네. 이렇게 하다가 씩씩씩 척척척 이런 거죠. 이런 겁니다. 아주 뭐 훌륭하네요. 이렇게 오늘 저희가 앰플리파이 150의 기능을 정말 가감 없이 쫙쫙쫙 알아봤는데요. 저는 가장 인상 깊은 게 톤 서칭 기능이랑 역시 그리고 이 스피커 기능이 무시무시하네요. 이게 큰 테라스가 있는 카페 같은데 외부에 그냥 맞다. 음악 감상용 스피커로 놔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음질이 좋고 음량이 빵빵한 그런 느낌의 감상용 그런 네. 기기로도 얼마든지 갖다 놓을 수 있는. 그리고 이쁘잖아요 이게. 얼마나 좋습니까?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나죠. 네, 네. 그래서 뭐 합주실에도 뭐,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공연이 가능한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냥 뭐 카페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이런 네, 곳에도 얼마든지 갖다 놓고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평상시에 스피커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요걸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오시면 이제 기타 바로 거기다가 거기다 음악 딱 틀어놓고 그냥 이것만 예, 얹어도 네. 예술이죠. 네, 요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앰플리파이 150을 보셨는데요. 이게 이런 다양한 기능과 미친 듯한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75만원이라는 네, 그렇죠. 거 이거는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. 라인6가 참 잘해요 이런 네, 걸. 그 댓글로 달아주십시오. 이제 이거 다 치우고 귀찮으니까 이걸로 기타 리뷰하면 안 되겠습니까? 안 되겠다. 안 돼요. 왜냐하면 계속 이걸 해야 되니까. 아, 저희는 이거를 지금 아니 아까 뭐 페트루치의 무슨 네. 뮤직맨 뭐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 페트루치 찾아갖고 아 그러네. 아 그런 건 있겠네요. 아 그런 편리한 그런 건 있겠네요. 비치에 놀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? 네,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정말 저희가 약간의 귀찮음만 연결 페어링의 귀찮음만 감수를 한다면 이거 수입하시는 분이 누군가 이거 하나 기증하세요 그럼 제가. 아 근데 진짜 어떤 기타리스트의 시그니처 모델들이 나왔을 때 그 기타리스트 찾아가지고 이건, 하면 이건 정말 편리한 톤 세팅이 되겠네요. 네, 로빈 트라워 이런 걸 기타 톤을 어떻게 만들어요? 네, 로빈 트라워 네, 네. 그런 거 딱 나오면 이제 착착 해갖고 찾아갖고 곡목을 쳐도 되고 그러니까. 아티스트 이름을 쳐도 되고 그러니까. 장르를 쳐도 되고 말이죠. 기가 막히네요. 네, 활용도가 끝내주는 앰플리파이 150같이 봤습니다.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. 네, 10년 후에는 라인6 앰프가 무슨 범인도 잡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참 테크놀로지는 참 위대한 겁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이게 정말 기능이 좋은데요. 이게 또 이거를 쓸 의지와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또 정말 머나먼 그런 기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, 사람도 발전해야 할 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맨날 하는 얘기죠. 그 IBM 창시자 빌 게이츠가 맨날 하는 얘기죠. 사람도 컴퓨터만큼 똑똑해졌으면 좋겠다. 네. 어떻게 보면 참 섬뜩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. 섬뜩하죠. 네. 자, 소주 대 냉면 몇 대 몇. 네. 몇.
몇 개 주셨어요? 저 네 개 반이요. 저도 네 개 반. 어, 네? 이런 거 있나요? 네 개 반. 이런 거 있어요? 하고 바꾸는 거 있나요? 낙장불입 아니에요, 우리? 낙장불입 팔라고 만든 시스템 아닙니까? 네 개 반. 아, 뭐, 한, 난 이런 식으로 한 세 개 반 정도 됐어요. 아, 아니요. 저는 이거 하면서 이제 감탄했습니다. 네. 이 기능들에. 아, 잘 활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보이네요. 이거 일렉트로닉 뭐라고 갖다 버려. 아, 좋습니다. 머리 75만 원 프린트라고 앉았어. 그냥 나와야지. 와, 75만 원에. 아, 정말 훌륭하네요. 네, 오늘 같이 리뷰해본 기어는요, 앰플리파이 150이었고요. 아, 저 하나 또 있어요. 네, 저번에 앰플리파이 시리즈를 저희가 했지만 TT와 또 다른 앰프만의 매력과 기능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갖고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보드형, 네, 보드. 파이어호크 있죠, 파이어호크, 파이어호크, 예. 파이어호크 FX. 저게 또 무시무시한 페달이에요. 저게 이제 POD 시리즈와 비교를 해갖고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에게 좀 더 맞을지에 대해서 타겟팅을 하고 기능을 또 충실히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번에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점점 뭔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저희 스스로도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발전이지만 네. 외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발전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테크놀로지의 총화, 현대 문명의 발전 시리즈는 계속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.